자, 이번에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이제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그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생성이 돼서 반으로 잘려서 날아가고 화면이 다섯 개로 분할이 된 상태로 들어왔다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솔리드 이미지 색상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는 그렇게 딱 뭔가 나눠졌고, 뭔가 합쳐졌고, 그런 부분들이 딱 눈에는 안 띄실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은 이렇게 이제 솔리드 레이어 가지고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거를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소스를 진행을 하는 방법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지를 큰 이미지를 찾을게요. 아이고. 글씨를 이렇게 썼는데도 하늘이 나오네요. 나 요라고 썼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서 또 이번에는 좀 사이즈 큰걸 찾을게요. 아까 전에 너무 작은 거 찾아가지고. 자, 일단 뭐 요런 이미지 이렇게 작아. 자, 이미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하지 말고 역시 좋죠. 오타를 쳤는데도 막 제대로 나오고. 자, 요런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빨리빨리빨리. 여러분들도 이미지 한 3장 정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정도 좀큰 사이즈로 찾아주세요. 이제 저장. 스페이스 1. 스페이스 2. 자, 이미지를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한번 움직이는 거를, 자, 면 분할하는 요런 이미지 애니메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 위에 좀다 끌게요. 자, 여기다가 이미지 다운받은 걸 불러오면 되겠죠? 이미지를 불러와 주시고요. 얘를 여기다 놓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미지가 이렇게 크게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만 가져도 뭐 사이즈 조절 안 하고도 그냥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일단은 자, 로고가 먼저 보이게 해줄게요. 로고 뭐 자, 로고도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겁니다. 해서 자, 글씨 부분도 조금 꾸며줄게요. 얘는 촌스럽지 않게 바꿔야겠다. 여러분들도 조금 색상 지정하실 때 회색을 조금 가미시키세요. 회색을 좀 가미시키시면요, 색상이 촌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단 얘한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글씨를 반으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여기다 소스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죠. 자, 아이고. 한반 정도 가릴게요.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가리면요,
얘는 지금 현재 요 흰색만 여기 위에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 프리컴포즈로 만들어 주시면 자, 요게 소스가 되는 겁니다. 요게 위에 상단은 화이트, 밑에 하단은 블랙입니다. 요게 소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소스는 뭐 그렇게 안 보여줘도 상관없습니다. 눈을 끄시면 돼요. 그리고 요 글씨에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의 효과를 넣어줄게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얘를 더블클릭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약간 글씨가 조금 일그러질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디스플레이스머가 5.0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잡혀 있죠. 그래서 얘네는 일단 0으로 다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레이어 부분을 얘는 이제 소스를 지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소스 레이어를 지정을 하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자, 소스 2분의 1짜리 요 소스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바뀌냐? 이제부터 뭐가 바뀔 거냐? 자, 레드 한번 숫자 움직여 보시고요. 그죠? 밑에 거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그죠? 얘가 딱 잘려버려요. 그래서, 자, 레드 부분을 이렇게 놔주시고, 뭐, 위에 것만 움직이죠? 현재? 위에 것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부분만 움직이게 돼 있는 거니까 잡아주시고, 여기 한번 볼까요? 세츄레이션 부분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도 바뀌죠. 요거를 한 번씩 선택을 해보시는 거예요. 라이트니스도 어떻게 바뀌는지. 자, 그다음에 휴. 그다음에 루미넌스, 뭐, 요런 거. 찾아서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알파. 그죠? 요렇게. 위에서부터 글씨가 내려와서 가운데로 요렇게. 요런 식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모양 한번 잡아볼게요. 자, 얘를 글씨를 여기다 놓고 하나를, 그리고 얘는 저기 끝, 저쪽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자, 잡아주신 다음에 얘 포지션도 애니메이션을 잡아주죠. 그리고 글씨를 여기로 애니메이션 이동해주시고 얘 위치는 뭐 제대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1280이니까 1280 640인가요? 그럼 640에 그죠? 720이니까 360이 되는 거예요. 여기죠? 360 잡아주시고,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오죠. 원래 있던 중간 자리로, 가운데 자리로 돌아와지고, 자, 얘는 0으로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그죠? 이렇게. 이미지가 갈라져 있다가 합쳐진 거예요. 얘가 소스는 어떤 소스를 사용했느냐? 요 소스를 사용한 겁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화이트 부분만 움직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 글씨의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준 거고요. 이렇게 글씨가 하나로 겹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다음 이 상태에서 자, 얘도 한번 줘볼게요. 얘는 뭐 글씨가 위로 날라가요, 그죠? 얘를 알파로 이렇게 떼어버릴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얘를 위로 이렇게 놔주시면 글씨가 이렇게 합쳐져서 두 개로 분리가 되죠, 이렇게. 그죠? 자, 근데 글씨를 좀 봐야 되니까 얘를 좀 뒤로 옮겨서 뒷부분에 1초대에서는 쪽 이렇게
아니면 아예 이렇게 말아버릴게요. 그러면 글씨가 들어와서 이렇게 사라지죠. 그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로고 애니메이션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만, 로고는 길이를 여기까지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요 이미지. 이미지가 보여지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생성이 된 상태에서,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을 하는데, 소스를 한번 또 만들어 보죠. 소스를, 화이트 하나, 그리고, 복사를 하죠,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놓은 다음에, 요네 개. 배치해주고, 윈도우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패널이 어딘가 들어와져 있죠. 요 얼라인 패널에서 간격 정렬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놔두시면 안 돼요. 놔두시면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좀 불필요한 공간들이 소비가 되니까 얘를 프리컴포즈로 묶어줍니다. 프리컴포즈로. 자, 그럼 얘는 소스가 뭐, 네 줄이 되겠죠. 자, 4분의 3으로 할게요. 이렇게 놔주시고, 그런 다음에 얘도 눈을 꺼줍니다. 그리고 요 이미지한테, 요 이미지에 조금 사이즈를 줄여볼까요? 요 이미지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효과를 넣어주시고요. 소스 레이어는 자, 소스 4분의 3짜리 넣어주시고 얘네는 0으로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 처음에는 뭐둘다 0이었다가 좀 지나서 나눠보죠, 이렇게. 자, 이게 왜 작아졌지, 소스가? 자, 놓고 소스 크기가 여기에 비례하나 봐요. 그래서 다시 놔주신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머를 한번 움직여보자.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똑같아요. 글씨 부분도 요 이미지한테 자,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됩니다. 자, 와서 이미지가 이렇게 갔다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얘는 여기다 놓고, 얘는 여기다 놓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렇게 들어와지죠? 이미지가 이렇게 합쳐지는 건데, 자, 포지션을, 얘 포지션을, 여기에서, 넘어가 버렸어. 자,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처음에, 그린이 아닌 알파에서 얘를 잡고 뒤에 가서 내려주고 그러면 자,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고 효과만 조금 조절해 주면 됩니다. 얘네 위치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미지가
위에서 갈라진 걸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자, 부족한 부분이 들어와서 겹쳐지죠. 이렇게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약간 좀 기울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기울게. 소스를 기울어져 있는 소스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세로. 기울어져 있는 애를 하나 만들어 보죠. 이렇게 하나, 둘, 자, 얘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프리컴포즈로 소스로 하나 만들어 주죠. 얘는 소스, 자, 대각선으로. 그리고 눈 꺼준 다음에 두 번째 요 이미지에, 두 번째 이미지에, 두 번째 이미지에다가 두 번째 이미지에다가 또 생성되는 애니메이션을 주는 겁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맵 넣어주시고, 자, 소스는 대각선으로 움직여지는 걸로. 그리고 0 주신 다음에 한번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나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얘는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죠? 얘는 또 위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자,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뭐 여기서 들어와지는 거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 모양이 잡아주면 되겠죠. 놓고 이미지가 이렇게. 그 다음, 그리고 알파 값으로 모양을 이렇게 틀어주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두 가지 모양을 그냥 같이 이렇게 잡고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자, 알파 값으로 이 상태에서 뒤에 가서 0으로 잡아주셔도 되죠. 그러면, 자, 없다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런 식이에요. 자, 세 번째는 움직이는 소스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움직이는 소스를 가지고. 자, 움직이는 소스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일단 솔리드를 하나 열어주시고, 흰색 솔리드를 하나 만든 다음에 얘한테 프랙탈을 줍니다. 프랙탈 노이즈. 주시면 요게 생기죠. 얘한테 가로형이든 세로형이든 일단 늘려주세요. 요렇게, 아이고, 스케일이. 링크 꺼주시고, 이렇게 늘려주시면, 자, 요런 모양이 생기고요. 얘한테 커브를 사용해 주시면, 밝은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면을 확실하게 나눠서 블랙과 화이트로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프랙탈 움직여주면,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져요. 그럼 요 모양대로 막 잘린다라는 얘기예요. 요 모양대로. 그래서 두시고, 자, 얘한테 애니메이션을 줍니다. 일단은 얘 프리컴포즈 해주면 되겠죠.
자, 소스 무브 해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 리컴포즈 오케이. 아, 여기 이렇게 잡히네요. 일단 뭐 그냥 요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죠. 요대로도 자, 여기서 에볼루션 주시고 뒤에 가서 한 5바퀴만 돌려보죠. 5바퀴 돌리면 자, 요렇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요세 번째 이미지에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넣어주시고 소스는 화이트 솔리드 5번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알파 값이 동시에 같이 움직였잖아요. 알파 값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움직여 보죠. 자, 얘는 솔리드 이렇게 잡혀지니까 안 먹네요. 그래서 다시 솔리드에다가는 자, 프리컴포즈 잡아주시고 얘한테 프랙탈 노이즈 잡아주신 다음에 애니메이션 5바퀴 넣어주시고 그리고 커브로 화이트와 블랙 잡아주신 다음에 얘를 자, 모션 여기에 소스가 이렇게 표현이 된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얘한테 자, 화이트 요 콤프 1번 요거 넣어주면 자,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진행을 해줄게요. 자, 일단 요 이미지가 투명도가 0이었다가 생성이 되는 애니메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좀 지나서 움직이다가 다시 얘네는 여기까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걸로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요. 얘를 플레이를 한번 시켜서 보시면요.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을 한 이미지 전환 애니메이션이에요.